제가 꽃필 블러썸이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 튼튼한 사람들과 함께 예, 오늘 두 가지 상품을 준비를 했어요. 이제 여름이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? 이제 무더위가 끝나고 나니까 몸에 좀 뭔가를 좀 채워줘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아마도 오늘 준비한 요 두 가지 상품이 아마 고객님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우선은 다비드라는 브랜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, 오늘 함께 하시는 이 다비드 블랙마카, 그 다음에 비오틴,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, 다비드라는 브랜드가 쿠팡, 네이버,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1등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꼭 드실 때는 브랜드를 꼭 잘 보셔야 돼요. 그렇지가 않으면,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. 아, 이것도 역시 아침, 저녁으로 하나씩 챙겨 드시는 거예요. 그 사진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, 진짜 머리숱이 제가 또 이게 저희 친가는 이게요, 이마가 넓어지는 게 M자거든요. M자가 돼요. 그리고 머리가 싹 빠지고, 제 동생이 그렇습니다. 근데 저는 약간 친가, 아니 외탁을 좀 해가지고 이 머리가 얇아요. 되게 얇고, 그리고 진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쭉쭉 쳐져가지고 이게 요,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로 딱 요렇게 되거든요. 요렇게 되게 웃기죠. 근데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. 그러니까 요런 이 뭐라 그럴까, 머리에 건강을 좀 줄 수 있는 요런 게 필요하지 않나, 요겁니다. 많이 드셔도 몸에 채워질 만큼 채워지고 나머지는 넘쳐서 나가는 거죠. 그래서 크게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거, 근데 요 비오틴 부스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맥주 효모가 또 들어가요. 맥주 효모는 뭐, 맥주 효모는 그런 일화 많이들 들어보시잖아요. 맥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머리카락이 윤기가 있고, 그 다음에 숱이 많고, 머리가 풍성하고, 그쵸?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. 맥주 효모.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검은 콩입니다. 우리 모발에 있는 L시스틴이라고 하는 주요 성분이 검은 콩에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3대 성분이 들어가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 한 병짜리 구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병짜리 구성이 있어요. 세 병짜리. 이렇게 세 병짜리 구성이 있고, 여기에 또 다섯 병짜리 구성이 있습니다. 네. 비오틴.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,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죠. 당연히. 근데 지금 뭐 휴가도 이렇게 다녀오시고 아마 보시는 분들은, 아,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. 분명히. 그거 이해합니다. 그러면 요 한 달분이라도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? 검은 콩. 이거거든요. 요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요. 네. 근데 비오틴이 얼마큼 들어가냐? 30 마이크로그램. 그게 1일 권장량인데 여기에 10% 들어갑니다. 3000mg. 그래서 이거는 이 비오틴이라는 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돼요. 많이 드시고, 아,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제 얼굴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? 아니에요. 상품 나가는 게 더 중요하죠. 요겁니다. 블랙마카는 블랙마카, L아르기닌, 그 다음에 흑마늘, 여기에 아연, 셀레늄, 판토텐산이 들어가요. 그래서 블랙마카는 기본적으로 31가지의 천연 비타민,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길을 정말 엄청 미끄러지는 빙판길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우리가 활력이라는 걸 찾아감에 있어 그렇게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, 이 블랙마카라는 게 막 전 그 옛날에 잉카 전사들이 먹었을 정도로 우리 몸을 보양해 줄 수 있는, 활력을 챙겨줄 수 있는, 예, 이런 걸 한번 섭취해 보시라는 거예요. 이제 방송이 거의 한 8분 정도 남아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. 이제 2분 남았어요. 오늘 그 방송에, 예, 아름다운 남자의 활력과 뷰티 진행을 해봤습니다. 끝까지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, 요 블랙마카 고객님, 이 블랙마카 요거 한 병이라도 꼭 드셔보세요. 진짜 다를 수 있습니다. 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너무 감사합니다. 고객님, 이거 방송에서만 20% 할인이 되니까 요거 20% 할인 쿠폰 꼭 적용을 받으세요. 그래서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고요. 내가 언제 또 이 방송을 볼 것이면 또 언제 만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요거 꼭 가져가시고, 그 다음에 비오틴은 진짜 우리의 이런 모발. 네. 이덕화 씨가 주로 얘기하는 모발. 이거예요. 이거 진짜 이렇게 딱 가르마 탔을 때 이게 흰 게 많이 보이는 사람 있고 적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. 저는 좀 많이 보이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. 생긴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, 그죠? 비오틴 부스터, 예, 비오틴 맥주 효모 검은콩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객님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확실히 섭취하시면 여기에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. 그만 없어지니까. 예.
그래서 요 두 처음 소개를 해드렸는데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 방송 뭐 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라도 방송을 또 한번 하고 싶네요. 네.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. 아우 되게 아쉽네요. 여기서 방송 끝내려니까 되게 아쉬워요. 뭐 저 할인 쿠폰을 라이브 방송할 때 다 주면 안 되나? 아 지금 방송 시간 그 한 시간이 지나서 자동 발급이 중지됐대요. 좀 얘기 좀 더 하고 이 건강기능식품은 여러 가지 심의 내용이 많아서 제가 아마 약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일 수 있었는데요. 그래도 과장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? 예, 넘치는 것보다는 적당한 게 좋은 거니까 마지막까지 뭐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비드의 블랙마카 아니면 비오틴 부스터 오늘 방송 보시고 이게 어쨌든 뭐 처음 만난다고 어떻게 구매가 되겠어요. 한 두세 번 만나셔야죠. 예, 그래야지 좀 느낌도 오실 테고 하니까 제가 방송 오늘 보신 분들도 다음에 뭐 다비드 방송 또 보시면 또 한번 또 지켜보시고 또 방송하면 또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게 또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.